번째 그 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할 것도 없다고 봐요. 네. 없는 정부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은 없었으면 차라리 떠나는 정부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을 제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만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있어요. 꼭 바꿔주십시오. 물론 여기 국회의원 바꾸라는 말도 다 들어가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고 어쨌건 뭐 민생을 파탄시킨 정부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그렇죠. 자기의 삶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삶이 어렵잖아요. 하늘같이 치솟는 이자에다가 뭐 물가에다가 여기 강세 신도시가 많습니다. 건물들을 많이 들었어요. 엄청난 공실이 있습니다. 상가는 다 죽었어요. 손님이 없다고 그래요.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부가 져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번 선거는 제 첫 번째 화두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